유쾌하지가 않았어? 아, 진짜로? 사람들이 남 사생활에 이렇게 집착하고 그러는 이유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고 좀 이제 자주 보고 하다 보면은 뭔지 모를 그런 그 유대감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내가 그냥 평소에 채팅 안 치다가 채팅 한 바닥 쳤는데 그 채팅 내가 읽어주면은 여러분들도 뭔가 거기서 이제 관심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인방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치. 친밀감이 좀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사람이 내가 몰랐던 어떤 방송 이미지가 아닌 뭔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게 너무 역겨운 거지. 실제로는 아주 개 더러운 새끼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리고 팬도 많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면은 이거 뭐 여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어요. 네,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앞으로는 여러분들 상처받게 하는 일이나 그런 건 내가 없을 거예요. 내 스스로도 그 날아가면서 너무 많은 걸 잃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 네, 맞아. 아베가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존나 무서워. 이게 좀그 사제건 총을 만든다는 게 사제 그것도 더블배럴 샷건 만들었잖아. 뽕뽕 대포 소리 나더만. 어떻게 전 대통령을 그렇게 저기 해버릴 수 있는지. 아베가 우리나라에서 좀 그렇게 좀그 호감 가는 캐릭터도 아니고 일본의 수장이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미운 짓거리 많이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개새끼는 맞아요. 예, 그런 개새끼는 맞지만 그렇게 허망하게 그냥 연설하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하죠. 예. 저는 뭐잘 뒤졌다 이런 건좀 너무 좀 극악무도한 얘기인 것 같고 예, 안타깝다고는 얘기하고 싶긴 해. 왜냐면은 그 사람도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저뭐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죽일 놈이고 그렇지만은 그죠? 예, 상대적인 거지. 나쁜 놈이긴 하지만. 아니 사람 죽었는데 거기다 잘 뒤졌노 이거는 좀 굿다이노 이런 건좀 아니야. 나도 그런 말은 안해야잘 뒤졌다 이런 건안해난 요즘 급속도로도 굿다이노.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경각심 가질 듯. 그럴라나? 경각심 무슨? 우리나라에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치안이 얼마나 좋은데. 나좀 놀랬던 게그 아베가 연설하고 있을 때그 대포 소리가 두 번인가 나고 거기다가 연기까지 그렇게 피어 올랐는데 사람들이 그냥 뭐 우왕좌왕 하는 것도 없고 소리도 안 지르고 그냥 뭐지? 이렇게 봤다는 게. 일본도 굉장히 치안이 좋은 나라인데 그 3D 프린터로 어떻게 총을 일본은 만드냐? 3D 프린터로 총 만드는 방법 다 나와 있어서 진짜 살짝 위력 있는 총도 3D 프린터로 만들더라. 한국에도 그런 거 거래한다고 함. 그니까 내 말이. 자위대 출신이라 그런가 에임이 좋더라. 야, 근데 아까 했던 그 컨텐츠가 그 BJ들이 봤을 때 나랑 그렇게 일면식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BJ가 어쨌건 방송을 오래 했건 어쨌건 그런 평가를 한다는 게 불쾌할 수가 있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사람이 위치가, 입지가 조금 흔들리고 있을 때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오게 되면은 족같지. 그러니까는 잘 끊은 거야. 어떻게 보면은 난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진 않아. 좀 장난으로 좀저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어떤 먹잇감이라기보다 다른 방송에서 어떤 그런 소재로 쓰인다면은 저도 그냥 뭐 유쾌하게 좀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면 나는 또 언제 또 고개 숙이고 사과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했던 방송이 약간 그랬던 건 사실인 거예요. 예, 그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거든. 나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면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최근이랑 무슨 일 있어? 아니 뭐 최근이랑 아무 일 없는데? 예, 좀 그래도 뭔가 이제 그 스타 말고 그 보라 쪽에서 이렇게 좀 뭔가 같이 해보고 싶은 DJ들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 줬으면 좋겠어. 나는 같이 뭐 해야지 어떡해요. 저도 사실 뭐 스타에 제가 뭐 크게 관심도 없었고 남들 다 스타하고 온게임 내 리그 막 열리고 그럴 때도 저는 그닥 스타를 안 좋아했고 스타를 잘 보지도 않았었어요. 예. 전략 시뮬레이션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시절에 이제 디아블로하고 비주류 막 MMORPG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막 쏟아졌었어. 온라인 게임들. 그런 걸 많이 했었지. 막 키우는 거. 매틴 온라인. 뭐 붉은 보석 온라인. 슬레이어즈 온라인. 그런 거 있잖아. 프리프 온라인. 존나 옛날 게임 있잖아. 레드문 막 약간 이런 거. 맞아. 그런 RPG 게임은 내가 많이 했었어. 2D 그 드로이안. 예, 그런 거. 기억나시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존나 비주류만. 아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비주류도 아니었어. 우리나라에서 RPG 게임 존나 많이 나왔었어, 여러분들. 녹스 마지막 왕국. 그렇지. 로스트 캐슬. 라그하임. 그렇지. 카르마 온라인. 그리고 더스트 캠프. 그리고 넥슨에서 만들었던 그 게임 뭐 살라딘 나오는 거. 그 뭐였지 랄프야? 살라딘이요? 아 그 있잖아. 그 기술 이름이 연. 이렇게 해서 막 푸식푸식 테일즈 위버. 야 테일즈 위버 오랜만에 브금 한번 들어볼까? 테일즈 위버가 BGM 진짜 잘 만들었는데 나 들으면 아직도 그 시절 막 떠올라. 흑음 아니야 이거? 이것도 있었고 라그나로크. 프론테라 라그나로크 그 저기 광장 부금. 그 당시 이제 내가 참 그 좋아했던 게임들은 스타크래프트보다는 약간 좀 그런 RPG 게임들. 우후죽순처럼 나왔어요. 엄청 좋아했지. 근데 또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하고 좋아했었고 그랬으면은 뭐 스타크래프트 대학 들어가고 싶어갖고 나도 나름대로 어필을 했겠죠. 예, 할 줄은 알아요. 저도 할 줄은 압니다. 캐리어 뽑을 줄 알고요. 추억의 고등 월드컵 가능? 안 할래. 나 풍선 받는 게 먼저야. 만개를 채워야 돼. 안 그럼 나는 오늘 적자야. 진짜 적자야. 왜냐면 내가 오늘 최근 올 때도 저 뭐 매콤한 거 좀 시켜줘 라고 하길래 마라탕 33,000원 시켰고요. 아메리카노 얼마나치니? 2만원어치입니다. 2만원어치. 예. 이것도 많이 시켰어요. 제가 먹방하지도 않았는데. 예. 풍을 좀. 예. 좀 많이 좀 싸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풍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게 봐봐라. 내가 솔직히 솔방했었으면 지금 이 시간대쯤에 뭐 약발방이나 딱 오늘의 이슈 끝날 때야. 약발방이나 똥게임하고 막 그랬겠지.
아이고 아가리 기프트 고맙다. 아가리 기프트. 아 아가리 기프트. 그래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고 다 이게 적인데 여러분들. 아이고 참견한다군요. 아이고 우리 또 폐주 딸이가 또 참견을 너무 고맙고 그래요. 저는 이거 만 개를 하루에 그래도 이게 소박하게나마 만 개를 무조건 채워야만 이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예, 제 저만의 어떤 원동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거저거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좀 해보고 싶은 게 일단은 좀 제가 이제 이미지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공방 같은 걸로 조금 BJ들이랑 물꼬를 좀 피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미소밖에 안 하고 있지만 아미소는 아무래도 좀 이제 음악 쪽으로 많이 이제 특화되어 있는 BJ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좀 공방 같은 걸로라도 강제로라도 이렇게 조금 예 만나서 예 안녕하세요 코트입니다. 예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예 그렇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좀 관계를 좀 튀어갖고 합방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제가 이제 모르는 BJ들도 너무 많고 예 그래가지고 합방해야 돼. 공방 노노. 의리로라도 공방은 못 보겠다. 그런가요? 아이고 우리 또 생닭 코트가 천 개를 드디어 채웠다. 드디어 채웠어.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도 예 합방을 하고 나서 풍선을 보면은 한숨이 팍팍 나와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6,000개가 그래도 빨리 채워져가지고 정말 다행이네. 공방은 그래도 출연료를 주잖아. 그죠? 일단은 이따가 좀 게임 방송 좀 해야 될 것 같고 나 지금 배는 별로 안 고파요. 아까 최근이랑 같이 좀 마라탕 조금 주워 먹긴 했거든. 야 머리띠 시켰는데 언제 오냐 랄프야? 머리띠 안 시켰어요. 어? 시킨 게 아니라고 다이소에서 사온 거라서 제가 사와 똑같은 걸로. 네 사러 와야 되는데 좀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토요일 날 또 방송해야 되네. 아 피곤하지 힘들지. 힘들어 뒤지겠지 랄프야. 예 아니. 잠 많이 못 잤잖아. 잠은 죽어서 자면 되죠.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씻으면 네. 그만이에요. 형이 근데 오늘 그렇게 미친놈 같았니? 아니 재밌었어요. 그냥 그게 원래 형이. 아니 근데 이제 방송을 내 방송만 보던 사람들은 저는 원래 저런 놈이니까 하고 그냥 웃고 넘기는데 진짜 찐으로 나를 굉장히 좀 역겨워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시발남들이. 근데 일반인의 시선. 지들은 얼마나 깨끗하다고.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게 맞아요. 아 진짜? 형의 성향.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내가 좀 많이 미친놈 같아? 완전 미친놈이죠. 아 진짜로? 네, 상충 못한 인간이죠. 어 진짜로? 네. 너무한다. 일반인의 기준이 너무나도 엄격한 거 아니에요? 네. 일반인 되기 힘드네. 서윤이의 반응이 일반인들의 반응이라고 보면 된다. 서윤이가 일반인 정서야? 그래요? 노래 불러줘 노래.
아이고 개독스 고맙다. 왜 이리 피곤해 보여? 피곤한 게 아니고 생각이 필터 안 거치고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살면 코트형처럼 돼. 진짜? 형님 전 오늘 느꼈습니다. 개나 수나 BJ 하면 성공한다, 돈 쉽게 번다는데 형님이 방송하는 타고나셨다는 걸요. 맞는 말인 일반인은 무슨 모두가 내면을 숨기고 사는 거지. 일반인들은 그래도 사회적인 시선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면 쓰고 산다. 내가 근데 그렇게 사이코 같은 발언을 한 거야? 난 잘 모르겠는데. 아 진짜로? 아 씨발 발음 조심해야겠네 이제. 지랄들 한다. 늦게 들어와서 못 봤는데 형도 필터 없이 말뱉었나 보네 키트. 그거 아니야. 애들이 괜히 그러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봐도 씻으면 그만이야 하는 아나와 키우키우. 재밌잖아. 재밌긴 했는데 한편으로 극혐이기도 했음. 그만큼 호불호 갈리긴 함. 너 나가 이 새끼야. 청라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맛집 추천 좀. 아 청라 이사 왔어? 성다코트야? 아 진짜로? 야 그럼 한번 와라. 담배 한 대 피자. 롯데캐슬 한번 와. 쌈배 한 대 피자. 앞으로 여자친구가 술 먹고 연락 안 되면 씻는 것만 깨끗이 씻으라고 할게. 아유 지랄들 한다. 집 근처에. 아 진짜? 나중에 한번 보자고. 생닭코트야 청라로 이사왔어? 왜 왔어? 청라 별로야 이제. 난 이사가고 싶어. 형 진짜 오늘 아베 다르면 풀영상 10만이야. 형 영상 뉴스처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5세 뉴스 느낌이랄까 오슈가. 안 해. 내일 하든지 할게. 오케이. 여자친구 전남친 작품도 존나 웃겼는데 채팅창은 사이코패스로 도배되더라 기웃기웃기웃. 웃자고 한 얘기지. 자 컨텐츠 여러분들이 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 입을 너무 쉴새 없이 털어갖고 저도 살짝 네, 약간의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러나 오늘 방송은 끝까지 6시까지 가야겠다. 에, 그게 이제 내 결론이에요. 현타는 아니고요. 오늘은 너무 재밌었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야, 나 자유 시간 두 개만 줘라. 초콜릿 좀 먹자. 당구 중하셔야 되지. 형님 존경합니다. 힘들면 오늘 공포게임하고 5시에 방종하자. 오디오 재우느라 힘들었지 태훈아. 아, 근데 그놈의 음지양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로 음지고 정말 씹음지면은 이미 나는 파트너 BJ 박탈이야. 나 그게 너무 짜증나. 음지 씨발놈들이. 아니 드립이어도 그게 프레임이 되면은 좀 짜증나. 아유 그만해 이제. 음지 그만해. 마실 때 참여 희망 발언은 진심으로 한 거. 같이 하면 좋지. 블랙 코미디? 블랙 코미디 괜찮은데? 블랙 코미디 좋은데?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미친놈들이 내 팬들이야. 몇몇 빼고. 오쇼 짧게 기어. 아유 좋다. 그래? 카페 슬슬 보면서. 샷건. 샷건 그거 있잖아 배그에서 쓰는거 더블 배럴. 야 그래 아베 한번 다루자. 성합방 체력 소모크다. 오쇼하고 방종해도 될듯. 내일도 달려야지. 그건 맞아. 6시는 좀 에바 같아 내가 봐도. 아이고 우리 알알갱이가 또 100개를 나이다. 아 나이다. 오해하지 마. 리모컨질 적당히 해라. 괜찮다잖아. 근데 썸네일을 오쇼 짧게 다루고 방종이 스무스한 것 같습니다. 썸네일을 충격 아베 사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그래도 좀 공포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어제 다시 보기 마지막 장면 돌려보고 싶네. 비비마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변수야 변수. 근데 내가 시간 맞춰갖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방송이라는 게 합방도 그렇고 이게 시간 배분이 잘 안 돼. 내가 이때까지 딱 해놓고 무슨 시간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좀 약간 변형적이긴 해도 좀 더디긴 해도 할 건 해. 내가 게임 한다 그래서 게임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알아서 하는 걸로 할게. 내가 오슈를 왜 안 놓치고 계속 하냐면은 이게 그래도 풀 영상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 약속을 하지 마 그러는데 약속은 할 거야. 근데 그 약속이 변형되는 데 있어 네가 좀 이해를 해. 네가 이해해. 갑시다. 너무 열심히 달리면
슬럼프다 오듯이 대우나 그냥 6분 뒤 4시에 방종하고 푹쉬고 내일 열심히 하자. 닥쳐 갑시다. 헬멧의 중요성. 아 미방 미리 보기 방지. 바이크 라이딩 영상이네. 내가 좋아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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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네. 야. 야, 외국도 바이크 타기 좋은 나라는 절대 아니구나. 와, 너 야 너무 무섭다 이거. 헬멧 안 썼어 봐. 아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봤던 것 중에 좀 약간 경각심 생기는, 근데 그분도 그 자료를 자기 사정을 이제 올리고 자기 있던 그 스토리를 풀 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겠지. 나 봤던 것 중에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오, 디시인사이드 바이크 갤러리에 올라온 건데 팔을 하나 잃으신 분이 계세요. 그랬는데 이제 엄청난 그 경각심이 생기는 그런 저 자료인데 팔을 하나 잃으셨어. 그래서 개념글에 있었는데 그거 그분이 SNS에다가 직접 썼던 그 글이 있거든. 보자. 김나연 선수죠. 그거를 내가 아우야 지금 와서 보려니까 겁나 자료가 뭐 많아갖고 개념글이 있었거든. 아 그 옮겨서 쓸 걸. 대충 어떤 뉘앙스였어요? 모르겠어. 팔을 잃은 아 검색을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분의 썰이 진짜 뒤지거든. 열아라고 치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한번 쳐볼게. 지워졌나? 친구가 팔 찾아줬다는 그거. 그 영상 말고 글이야 글. 형님 바이크 타다 팔 잘렸다입니다. 그래 바이크 타다. 아 이거부터 이거 링크 맞나 해줄까? 여기 나온다. 오케이. 여기 있네. 자 이분 진짜 정말 그 인간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볼게요. 잠시. 바이크 갤러리 바이크 타다 팔 잘린 여자라고 이렇게 그 주제가 이건데 이분이 이제 사고 당했었던 그 썰을 인터넷 그 저 SNS에 개인 SNS에 풀으셨거든요. 이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바디빌더라 그래야 되나? 여기서 이제 우승을 하셨어요. 예. 팔이 한쪽이 없으시죠? 자, 이분인데 아, 정신력 정말 대단하지. 윤너스라는 분이고 2018년 이 자세를 취하기 위해 꽤나 연습했던 생각이 난다. 7월 15일 땀이 등줄기로 흘렀고 아스팔트 위로 올라오는 열기도 정말 뜨거웠던 날이었다. 7월이면 굉장히 덥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햇빛이 엄청 햇빛도 많이 세고 그래가지고 엄청 아 30도 넘었을 거야. 아마 30도 기본적으로 넘는 그런 날씨가 아니었나. 그나마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서 시원한 바람에 조금은 참을만 했다.
우린 점심을 먹으러 춘천으로 출발했고 목표 지점까지 거의 다 와가는 한산한 국도였다. 헬멧이 커서 바람에 덜그럭거리는 것을 왼손으로 고정하는 찰나 그 순간에 일이 벌어졌다. 내가 떨어졌구나. 굴렀구나. 일어나야지. 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다리 위에 오토바이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헬멧이 있어서 숨도 쉬기가 힘들었다. 혼자 낑낑대다가 움직여지지가 않으니 무서운 생각에 같이 갔던 친구를 불렀다. 뒤에 텐덤했었나봐요. 내 나름대로 엄청나게 소리를 친 거였지만 내가 들어도 개미 소리만큼이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나자 함께 탄 친구가 왔고 오토바이를 치우며 왼팔이 없다며 울부짖었다. 뒤에 텐덤했던 친구가 너무 놀란 거야. 야, 왜 팔이 없어? 난 잘못 들은 줄만 알았다. 그냥 넘어져서 감각이 무딘 줄로만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왼팔을 움직이려 하니 진짜 없는 게 느껴졌다. 친구는 서럽게 울어댔다. 이리저리 전화를 돌렸다. 울어서 솔직히 무슨 소린지는 못 알아들었겠지만 나는 그때 정말 큰일 났구나 싶어서 눈물이 나는데 여기서 내가 울면 뭔가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릴까봐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다. 헬멧을 벗었다. 눈은 눈도 못 뜨게 햇빛은 강렬했다. 눈을 감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팔 좀 찾아줄래? 라고 했다. 친구는 어깨를 지혈하고 있는 본인 손을 떼면 피가 계속 나올 것 같다며 어깨를 누르며 지혈을 하며 가질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얘기했다. 괜찮으니까 내 팔 좀 찾아줘. 팔을 찾아줘야 붙일 거 아니야. 부탁 좀 할게. 그때 내 생각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침착했던 것 같다. 사람은 죽을 위기... 됐다! 이어졌어요? 어. 시간 좀 지나니까 되네. 됐다. 아따 이씨. 다행. 아니 족같네. 1분 남기고 됐어요.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맥주소 바꿔갖고 네. IP 무조건 바꾸고 그렇게 세팅을 해놔. 알았지? 예. 디도스 아니야. 디도스야. 어제 그 토크온 방에서 IP 따갖고 지금 이 시간에 디도스 보낸 거야.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아예 IP 바꾸고 시작할게. 아우 진짜 악질 새끼들 많다. 야 지긋지긋하다 진짜. 걔네 왜 그런대니? 디도스야 디도스. 어디까지 했죠? 됐죠? 자 계속 갈게요. 래퍼 괜찮아? 어머님 없을 게시락 세기들. 야 핫바가도 안 터진 게 어디야? 다행이다. 핫바가도 안 터진 게 어디야? 볼게요. 그때 내 생각은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을 만큼 침착했던 것 같다. 사람은 죽을 위기가 오면 초인적인 힘이 써진다고 난 이때였던 것 같다. 사실 이렇게 덥다면 떨어진 내 팔이 괴사돼서 썩을 것만 같았다. 꽤 지나고 친구가 찾으러 갔다 왔다. 내 팔과 함께. 정말 비현실적이라 안 믿어졌는데 찾아서 왔다니까 정말로 내 팔이 떨어지긴 했나 보다. 그때 생각이 들었다. 야 이게 진짜 그 사고가 났는데 야 또 이런다. 아 씨발. 아 이거 우와, 여러분 어? 와 많이 좀 적었는데요? 나 살았어요. 이거 여러분들 또 이러면 그냥
와, 이 새끼들 진짜 악질이네. 뭐 지금 내가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것 같고, 그 지금 아프리카 프릭샷을 껐다. 랄프야, 일로 와봐봐. 이거 프릭샷 껐다가, 응? 프릭샷 껐다가 아니요. 이거 IP 바꾸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뭐 IP 다르다고 또 그렇게 뜰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죠. 방송을 대기 걸고 모바일로 넘긴 다음에 IP를 바꾸고 다시 모바일을 PC로 넘기는 거죠. 들어가자. 그렇게 하자. 준비해봐봐. 여러분 잠깐만, 나 IP 바꿀게. 아이 씹새끼들 진짜. 나 방송 킬 때마다 IP 바꿔서 해야겠다. 별 작업은 아니긴 한데 이 개새끼들 진짜 개악질이네. 하, 어제 그 8명 중에 그 토크문방 8명 중에 있었던 거야. IP 따가지고 버러지 새끼. 아우. 아이 바꾸고 나서 쾌적했었거든. 근데 지금 또 저기 또 방송 보면서 패킷 계속 보내고 있네. 씨발 샤크 켜야겠다. 샤크 켜서 너 IP 나 이거 할 줄 알거든. 이 개새끼야. 너 전에도 나 IP 그 따가지고 전에 나한테 패킷 보내가지고 했던 애 있어. 내가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그랬고 그 새끼한테 그 새끼 잡았어. 잡아가지고 300만원 그 합의금으로 끝냈거든. 원래 500만원 요구했다가 부모님이 아유 200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아유 안 돼요 했다가 300에 해준다길 300에 제발 해달라길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300 받고 그냥 그걸 끝냈는데 너희 씹새끼 두고 보자. 벌레 같은 새끼. 너 또 해봐 개새끼. 지금 일단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 지금 계속 걸고 있나? 잠깐만 보자. 지금 괜찮아요. 그지? 아니야 지금 걸고 있네. 지금 걸고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방송 넘길게요 여러분들. 해봐봐. 종료? 방송 종료? 네. 그리고 대기 걸어야 돼요. 대기? 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한 10분 낭낭하게 걸어요. 네. 금방 올게. 1분 안에. 1분이 1분이 아니네. 1로 넘어와요 어차피. 아, 오 됐어. 됐어요? 모바일로 안 넘겨도 되는데? 네. 넘기는 거 그 작업. 됐다. 혹시나 했어. 됐어요? 5분 걸렸어? 아, 5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 씨발. 방송 킬 때마다 이제 아예 IP 바꾸고 방송할게요. 잡을 수 있는데 주말이잖아. 잡을 수 있는데 주말이잖아. 그리고 걔를 지금 디도스 거는 새끼를 잡는데 또 에너지를 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지 않아요? 아, 버러지 새끼. 됐죠? 아, 컨텐츠로 뭘 써? 컨텐츠로 쓸 게 따로 있지. 됐죠, 이제? 오케이. 나 블랙 해커다. 마지막 경고다. 디도스 걸지 마라. 커터칼 맛 좀 볼래? 자 볼게요. 계속. 정말로 내 팔이 떨어지긴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먼저 앞장서서 가고 있던 친구들도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이크를 그 렌트를 해갖고 이제 텐덤을 하고 뒤에 사람을 태우고 그렇게 가다가 헬멧이 너무 흔들리는 바람에 헬멧을 고쳐 쓰다가 앞을 그만 못 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저 슬립이 났건 뭐가 났건 부딪혔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이 떨어져 나가고 날씨를 찾아보니 35도였다. 내가 너무 뜨거우니 나에게 물 좀 뿌려달라고 했고 점점 목도 마르고 정신도 없어져 갔다. 다행히 친구들이 신고하기 전에 뒤에 오던 운전자분이 신고를 해주셨다. 그래서 응급차는 빨리 왔다. 나중에 들으니 그분이 꽤 오랫동안 뒤에 오던 차들을 피해가라고 교통정리까지 해주셨다고 들었다. 사고 위치가 급경사 부분이었다. 2차, 3차 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글을 쓸 수도 없었을 것이다. 교통정리해주신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갔다. 응급차가 왔다. 그때부터 갑자기 내 몸은 미친 듯이 아팠다. 그리고 내 기억도 뜨문뜨문이었다.
응급차 가서 내가 안도했기 때문일까? 이제는 살 수 있다는, 이제는 괜찮다는 그런 마음에 갑자기 내 몸은 아프기 시작했다. 유누스님, 네, 그 좀 바이크 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그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고 한번 이제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분의 사연이 한번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고 나서에 재방송에서 한번 좀 다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저 병원에 있는 사진처럼 보이고, 예, 그렇죠? 자, 팔을 붙였을까? TV를 보고 있었다. 사고 후 한 달쯤이었다. 저대 나로서는 움직이는 게 재활이었다. 그토록 원했던 11자 다리였지만 변기에 앉을 근력조차 없었다. 엄청 살이 빠졌다는 거죠. 응급차에 탄 순간부터는 내 기억은 뜨문뜨문했고 계속 내 이름을 물었다. 여긴 어딘지 등등 물었는데 힘이 없어서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중환자가 응급차에 타면은 그 탄 순간부터 계속 의식을 잃게 하지 않으려고 물어보는 거지. 괜찮으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그 의식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크거든. 정신력도 중요해요. 그때 응급차에 같이 타던 언니는 따라오는 친구들에게 나연이 잘 이겨낼 것 같아 라고 했다고 한다. 후에 들었는데 욕을 엄청 했다고. 내가 아파서 그랬던 것 같다. 순천 한림대로로 갔고 이분이 춘천 가다가 사고가 나셨구나. 내게 물었다. 옷을 잘라도 괜찮겠냐며. 이 옷 아끼는 건데 잠시 생각한 후 네 라고 대답하고 잠깐 미소를 되찾았던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그런 정신이 없을 텐데 옷 걱정하는 내가 웃겼던 것이다. 또 기억이 없다. 없다가 이번엔 헬기를 탔다. 한림대에 간 것도 나중에 들어서 기억의 퍼즐이 맞춰진 것이지만 그때 팔 접합 수술이 가능하지 않아 송파에 있는 빠른 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오게 된 것이었다. 헬기 안에서도 잘만 하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잠들만 하면 내게 자꾸 질문을 해대서 조금 짜증이 났다. 그때 내가 졸려서 잤다면 죽진 않았을까? 정신 잃지 말라고 계속 질문해주신 그 당시 태양의 후예 유시진 대위를 닮은 구조하시는 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때 짜증이 났을 때 눈뜰 힘이 확 들어서 봤다. 보잉 선글라스를 낀 유시진 대위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해서 약간 잡설 넘어가고 무거운 것이 내 배 위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뭐예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 팔이세요? 네? 제 팔이라고요? 그 후에는 흔들리지 말라고 꼭 잡고 내 팔을 잡고 헬기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난다. 수술 후에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나윤아 입! 그게 무슨 소릴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나한테 욕을 했던 것 같다. 기억이 좀 뜨문뜨문했으니까. 잠꼬대하다가 일어난 기분이었다. 후에 엄마가 여기 병원 사람들이 내가 술 마시고 온 줄 안다고 욕을 엄청 했다고 했다. 좀 넘어가고 처음 눈 떴을 때 내 왼팔이 있었다. 안도감에 계속 만지작거렸는데 내 손이 닿는 부분은 손가락 정도였고 말랑이고 온기 있는 손가락이 아니라 접합 수술을 끝내고 났는데 이 손은 차갑고 딱딱했다고. 그리고 회진을 도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좀 약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목부터 등까지 18군데가 부러졌다고 당분간 뼈가 붓기까지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 이유가 지옥이었대. 목은 안 돌아가지 좌우도도 못 돌아보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더운지 못 느꼈는데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목에 기부스 때문에 엄청 덥지. 소변은 소변줄까지 껴갖고 해결했지만 대변은 기저귀를 차고 해결해야 했다. 8인실에서 나는 입원을 했고 커튼 한 장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해야 했다. 밤 먹고 대소변, 잠 안 오는 밤들, 천장만 바라보며 하루는 역겨운 냄새가 갑자기 올라왔다는데 내가 안 씻어서 그런가? 왜 이런 냄새가 나지? 그리고 그때 엄마 병원 바꾸면 안 돼? 라고 했대요. 예. 그리고 서울대병원으로 잠깐 갔었는데 선생님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안 움직여요. 의사와 간호사가 날 아래에 두고 잠시 보호자분과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통주사를 맞는 중이라 거의 이때는 꿈에서 일어난 일들 같았다. 하지만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내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누워있어서 엄마가 내 시야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엄마는 우는 것 같았다. 이미 왼팔에 부패가 시작해 접합수술은 가망이 없다는 것이었고 그 말은 붙였던 팔을 다시 절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난 그때까지만 해도 접합에 성공했고 수개월이 걸리겠지만 재활해서 예전의 일상들을 찾는다는 어떤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이 팔을 다시 절단하면 재활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난 그 희망을 내려놓아야 했다. 엄마는 알고 있었다. 사고 날 때 절단된 부위가 많이 손상되어서 붙였다가 좀 길게 다시 잘라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처음에 팔이 이렇게 이 정도가 있었는데 붙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붙질 않으니까 더 윗부분을 해서 잘라야 된다는 것을. 더 손해인 거지. 우린 다시 빠른 병원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허리 수술 일정을 잡고 수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열이 났다. 폐혈증이었다. 살려면 왼팔을 잘라야 했다. 자르기 싫다면 죽는다. 이 생가사가 넘나드는 그 지점에서 이분은 결국은 선택을 했죠. 내 입으로 팔을 절단해달라는 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머리로는 당연히 자르고 살아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을 내뱉고 팔을 잘라달라고 동의를 하는 그 말을 내뱉고 바로 마취시켜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팔을 잘라내고 그 이후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진짜 인간 승리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예,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이분 대단한 것 같아. 예. 저도 이제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남일 같지가 않고 그런 거겠죠. 예.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이분은. 일단 사고가 안 나야겠지. 그리고 헬멧은 꼭 맞는 헬멧을 끼고 다녀야 되는 것도 있고 헬멧이 절대로 헐렁하면 안 돼요. 이 바람 때문에 헬멧이 갑자기 팍 틀어지거나 위로 팍 가버리면은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죠. 예. 팔이 왜 잘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뭐 어디 꼈을 수도 있고 뭐라고 하지? 가운데 있는 거 그거? 가드레일 같은데 껴가지고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또 사고 나가지고 바이크가 내 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예, 느끼는 게 많아요. 이거 보고 나서 헬멧 사이즈 큰 거 쓰면 사고 났을 때 헬멧 돌아가서 더 위험. 그럼. 그 바이크 갤러리 하나만 더 볼까요? 개념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저는 이런 걸 항상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접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예, 볼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움짤로 이루어져 있고 한문절 TV에 나온. 예. 이제 뭐 신호위반을 한 거죠. 신호위반을 했는데 전방주시까지 안 했기 때문에 택시가 여기 온다라는 그 시야도 못 보고 바로 꽝! 어유. 예. 신호위반 했죠? 차선 옮기죠? 앞에 택시가 그런데 오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예. 인도 주행하다가 오늘만 사는 할배한테 참교육 당함. 이거는 좀 속 시원한 일이 아닌가. 예. 인도 주행을 하면 이렇게 좁은 데서 인도 주행을 하면 안 되죠. 사람이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예. 다음. 불법 유턴과 역주행 추월의 만남.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사고가 난 건데, 이게 배달이 진짜로 위험해요.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좀 레저용으로 타시는 분들에 비해서 배달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사고 날 확률이 많은 게 도로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차들도 많이 다니고 신호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배달은 빨리빨리 또 배달을 해야 그만큼 내가 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금이다. 예.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신호 위반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고가 난 거죠.
배달 오토바이 자체, 그러니까 스쿠터 자체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분들이 이제 운전하는 방식이, 그리고 이제 뭐 바이크 입문하시려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어떤 그런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 운전을 그래도 한 1년 이상은 운전을 해보고 나서 차 운전자의 입장과 이 바이크 운전자의 입장을 서로 이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그 양극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예, 좀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너는 저도 운전부터 먼저 했죠. 차 운전부터 먼저 했죠. 예, 좀 물론 무면허로 운전을 먼저 접하긴 했지만은 예. 아, 지금 뭐 다 땄죠. 예, 2종 소형, 2종 보통 다 땄죠. 이제 잠수교죠. 바이크들의 성지인데 이제 저 텐덤. 예, 이게 좀 가와사키 저기 같은데? 아, 아니야. 가와사키 아니야. 저 스즈키 저거 저. 예? 그거 같은데? 이제 사진을 패닝샷을 찍어주는 그 카메라한테 인사하다가 제대로 붙잡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예 하야부사 예 이 속도가 이게 갑자기 팍 치고 나가는 그게 있기 때문에 리터급 바이크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도 헬멧을 썼기 때문에 이분 다행인 거죠. 오우 3박스 탑블레이드 저랑 같은 장르의 바이크죠. 멀티퍼포즈 장르 GS 같은데 너무 고속으로 오다가 어유 이거 크게 다치셨겠는데요? 이거 진짜 크게 다치셨겠는데? 저랑 같은 바이크거든요? 너무 빨리 오셨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 하긴 참 그렇지만 자업자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어유 이것도 어유 잠깐 일어나긴 했지만은 데미지가 엄청 났을 거예요. 예. 노면도 조금 젖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마을 버스가 이제 시야를 완전히 가린 상태였는데 그 뒤로 택시가 올 줄 몰랐다라는 거죠. 예. 사각지대는 무조건 예. 속도를 줄여야 돼요. 예. 여기 화곡동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네요. 예. 맞네. 화곡동. 옛날에 내가 살던 그 반지하집이랑 한 500m도 안 되는 거리네. 황곡동 저 곰달래길이군요. 아, 마을버스 지나가고 여기 사거리거든요. 아유 크네. 근데 이게 좀 사고가 나면은 그게 있어요. 바이크 사고 났을 때 그 반응. 바이크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글이 있었는데 그걸 못 찾겠다. 랄프가 찾았으면 찾아주면 좋을 것 같고 뭐냐면은 가장 약하게 사고가 났을 때는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고 내 바이크를 쓱 봐요. 뭐냐면은 내 몸이 괜찮은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제 바이크 걱정이 된다 이거지. 고칠 게 또 많아지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바이크를 또 그 순간에 또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도 사고 나면은 이제 거기다 넣어놔야 되잖아요. 정비소에다가.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고가 나서 아직 그거 좀 찾아주면 좋을 텐데. 야발 그거 어딨냐. 그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의 경위 그 뭐라 해야 되지 유형 그거 보신 분들 혹시 계실라나. 카페 찾아줘. 여기 있다. 예. 바이크 사고 부상별 체감. 예. 요거거든요. 자. 경상일 때 오늘 뭐 먹지?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쿵 철푸덕. 귀에서 이명이 들려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한 8초간 엎어져 있다가 땅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서 몸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바지도 한번 걷어 갖고 무릎도 한번 쓱 보고 그럴 여유가 있다라는 거지. 괜찮은 것 같으면 씨발 운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내 바이크 쓱 보고 괜찮은지. 중경상일 때 자 오오오오 꽝 박아요. 10초에서 1분 가량 기절해 있는 거야. 땅바닥에 누워갖고 엎드려갖고 예.
정신이 없는 거지. 일어났는데 어디가 아파갖고 막 다리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허리가 됐든지 부여잡으면서 다시 앉아요. 네, 바닥에 주저앉아.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음을 느껴요. 그리고 피도 보이고 추워. 중경상일 때 누워있는데 한 1분 지난 것 같은데 119가 갑자기 와서 데려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자, 중상일 때 볼게요. 중상일 때 바이크 사고가 났어요. 중상이에요. 벌떡 다시 일어나요. 이분처럼. 오죠? 사각지대 안 보이는데 빠른 속도로 택시 앞쪽을 받고 쓰러지죠. 바로 일어납니다. 벌떡 다시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다섯 걸음 정도 걷다가 갑자기 눈앞이 빨개진대. 시야가 무슨 필터 씌운 것 마냥 갑자기 빨개지는 거야. 눈앞이 빨개진다는 게 너무 상상이 안 가지 않아요? 눈앞에 갑자기 빨간색 필터가 씌워져. 그러고 나서 다시 쓰러져. 쓰러지고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추워. 119가 와서 번쩍 들면 갑자기 훅 뜨거워지는 걸 느껴. 몸이 뜨면서. 예. 들것에 들려 실려가면은. 그리고 눈을 갑자기 떠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알아요? 한 달이 지나 있어. 한 달이. 기억이 없고 기억이 삭제돼 있고 한 달이 후딱 가 있어. 내가 누워 있고 뭔가 인지나는 거지.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 뭐지? 나 이제 죽는 건가? 기억. 삐. 사망일 때 눈 떠보니 주님 곁이더라. 엄마. 선생님. 지금 몇 월 며칠이에요? 한 달이 지나 있는 거야. 한 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 그러고 나서 다리엔 로보캅 개조시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워서 본 거야. 누워서 이렇게 딱 누워있잖아. 병원에 병원 그 저기 누워갖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불편해. 다리에 로보캅 수술을 하고 있는 거야. 개조수술. 철심 존나 박아져 있고 무슨 철 같은 게 내 다리를 관통해갖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굽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회진을 돌던 의사 선생님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유 큰일 날 뻔하셨어요. 예, 아유 바이크 조심하셨어야 되는데. 아유 병원에 있는 핏 다 쓰셨어요 선생님께서. 이러 지나가는 거지. 그리고 병원 내에서 오토바이 타다가 뒤질 뻔한 놈으로 유명 인사가 돼요. 예. 중상을 입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바이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승용차만하게 만들면 안 돼?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게 있긴 있어.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삼치기 해갖고 뭐 고삐리들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 뚝배기도 안 쓰고 무뚝에다가 예 신나게 가다가 꽝 박은 거죠. 예, 이건 엄청 크게 다쳤을 거. 이거 아마 기사 나지 않았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또 그게 있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오토바이를 차만큼 크게 만들면 안전하지 않을까. 그게 있어요. 골드윙 코너에서 그 뭐가 터진다 그러지 랄프야? 에어백. 그 움짤 있거든요.
이 혼다에서 내는 골드윙이라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얘가 좀 커요. 길 가시다가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고 음짤은 이렇게 치니까 안 나오네. 안전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는데 일마예요, 일마. 골드윙이라고. 예, 겁나 크고 뚱뚱한 바이크. 보통 이건 이제 텐덤을 많이 하죠. 텐덤이 이제 뒤에 사람 태우고 다니는 건데 CC도 1800cc 막 이래요. 예. 근데 이제 이거 큰 겁나 큰 스쿠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쿠터 같이 이렇게 기어 변속 안 해도 되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코너 바리에서 쓱 이제 누워 갖고 이렇게 가는데 상대편 마주편에서 이제 알차 이렇게 누워 갖고 타는 거 있잖아요. 속도 내면서 슬립을 해 갖고 골드윙 밑바닥을 팡 박았는데 그 박은 오토바이는 사람이 뺑글뺑글뺑글 돌면서 날아가고 골드윙이 타고 있던 그 부분은 그냥 앞에서 백밀러가 아 백밀러래 그 뭐? 에어백. 에어백이 뻥 터지면서 그냥 제자리에서 제꿍하듯이 그냥 쓱 넘어져요. 링크 드렸어요. 아 있어? 네. 오 어디 찾았노? 아게리요. 크 역시 우리 랄프. 예, 네, 이 자리에. 자, 상대편 넘어오죠! 사람은 날아가고, 바이크가 이제 돌면서 이쪽에서 슬립이 나가지고, 너무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면서 차선 이탈하면서, 맨 뒤에서 대열해서 가고 있던 골드윙 밑에 부분을 박으면서,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백이 팍 터질 때 그 보일 거예요. 예, 네, 보이죠? 푹 터지면서. 그냥 자리에서 넘어지는 느낌. 이게 없었으면은 엄청 크게 다쳤을 수도 있죠. 이분들 날아갔을 수도 있죠. 이런 안정성은 좀 있다. 이게 최선이고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바이크가 그냥 이제 슬립이 나갖고 날아가게 되면은 정말 어디 안 부딪히길 바라야 되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러면 저거 타 하는데 이건 너무 좀 틀딱 바이크예요. 예. 제가 뭐 나중에 결혼하지 않으면은 굳이 이거 탈 일은 없을 것 같고 예, 팬덤용이기도 하고 4천만원 넘어가는 바이크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니 사고 날 때 비상 버튼 눌러서 하늘로 솟아오른 다음 낙하산 안 됨? 말 같잔 소리 하지 마시고 예. 이것도 이제 운전 미숙이라고 볼 수 있죠. 약간 운전자분이 텐션이 올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초행길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비 항상 보시고요. 오면서 둘이 커플 같은데 텐덤한 상태에서 흙길에 넘어지면서 방지턱도 아니게 저 뭐라 그러죠 저거? 엘프야? 계단? 뭐라 그러죠? 예? 이거 요런 화단 같은 거 요거에 그대로 부닥치면서 저게... 네 연석 예 네. 네. 연석에 바이크도 부딪히고 사람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부딪히게 된다. GS 입간판 머리로 그대로 꽁박았죠? 이거는 진짜 사망사고일 수도 있어요. 예, 피부 다 갈리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헬멧 날아가잖아. 뒤에 사람 헬멧 날아가잖아. 예, 이러면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꽉 맞는 헬멧을 껴야 된다. 예, 최소 중상. 앞에 타신 분은 진짜 생사를 잘 모르겠어요. 아유 너무 위험한 예. 흙길에선 무조건 감속해야 함. 이게 지금 바겔의 이제 바이크 갤러리 올라온 그런 개념글 중에 하나인 그 움짤 모음인데 사고 움짤 모음인데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야 아 조심해야겠다 항상 마음으로 품고 다니는 거죠. 이거 이제 무리한 역주행 추월을 하다가 연석에 그대로 부딪히면서 오우 차에 부딪혀갖고 이미 날아가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쭉 그냥 길로 날아가면 정말 다행인 거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딘가에 부딪히게 되면은 보호장구를 입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많은 그 사고 장면들 중에서 하나인데 자 급하게 차간치기 하면서 가려고 하다가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 차. 이게 깜빡이를 넣었건 안 넣었건 물론 깜빡이 너무 빨랐어. 이거 그냥 지나쳐 가려고 그랬던 거지. 이런 게 가장 많이 일어난 사고예요. 여기서 나오는 차, 여기로 갑자기 들어가는 차. 항상 예. 뭘 해야 된다 그러지? 정속? 예.
사각지대에서나 이런 데서는 항상 그걸 해야 돼요. 서행. 서행, 서행. 그렇지. 야, 이거 안 날아가고 그 자리에 툭 떨어지려나? 나도 날아가죠. 장난치지 마, 씨발로 마.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니까 이 상놈의 새끼야. 나 아직까지 사고 안 났잖아. 자,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 요거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예, 배달하시는 분들에서 둘이서 그냥 정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버다가 꽁 받게 되는 골목길이 이래 참 위험하다. 예. 자, 좌회전 신호 받고 가는데 이렇게 역주행하다가 사각지대를 확인을 못하고 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주행으로, 이건 12대 중과시기를 때문에 바이크가 아무런 저기를 못 받아요. 아유, 이거 보세요. 예. 다음. 자, 어휴. 자, 앞에서 이게 차선을 무리하게 타다가 차선 두 개 먹고 이 차를 보지 못하고 옆으로 이제 질러서 가려고 그랬나 봐요. 너무 무리한 고개 운전을 한 것이죠. 자, 신호 받고 있던 승용차에 받고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셨는데 정말 뒤에 있는 모닝 차주분께서 반응을 잘 하셔가지고 순식간에 옆으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거는 정말 사람 밟고 지나갔을 수 있었던 그런 정말 네, 반응 속도가 탄자니아 치타급이에요.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뭐, 마티즈인가요? 여기 모닝이라고 써있길래. 예. 자, 이것도 유명했죠. 시흥시에서 일어났던 사고인데요. 이게 이제 그 공사 현장이고 한데, 왜 그걸 안 세워놨을까? 공사 중이면 보통 이거 세워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그 라바콘이라 그러나? 그거 있잖아요. 꼬깔콘. 꼬깔콘을 이렇게 세워놨어야 되는데, 안 세워놓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여기서 서행을 했어야 되는 것도 맞죠. 그죠? 지게차 올 때 그 지게차 길게 매달려 있는 그 구조물에 의해서 이거는 근데 진짜 목이라든지 뭐 이런 저 가슴이라든지 이런 데 그냥 그대로 부딪혔으면은 큰일 날 뻔했죠.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이미 약간 어깨 같은 데 살짝 스쳐가지고 슬립하게 되는 약간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예, 헬멧은 무조건 써야 되고 법적으로도 무조건 써야 되는 게 맞고 아니면 물 때문에 저 미끄러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아유 사각지대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게 맞죠. 예, 이분은 그래도 큰 중상은 아니었네요. 완전 사람이 날아가진 않고 바이크가 신호 받고 있는 승용차 뒷바퀴 오른쪽 부분에 바퀴가 같이 부딪히면서 이제 바이크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사람은 바로 땅에 처박혔는데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아니었나. 예, 사람은 그렇게 크게 저기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꽤나 크게 다쳤을 거라는 거. 예. 자, 이것도 굉장히 좀, 이건 뭐 운전 미숙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노면 체크를 항상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 큰 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 큰 돌 하나를 밟고 슬립이 났죠. 근데 2차 추돌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인 거죠. 슬립하면서 바이크는 가드레일로 사람도 이렇게 슬립하면서 쭉 밀려나셨는데 그래도 안전장구도 하신 것 같고 정말 다행인 거는 이제 뭐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예,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노면 때문에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포트홀이라고 그러죠. 포트홀 차는 그나마 빵꾸나고 사고가 나도 어쨌건 사람을 지켜주니까 포트홀 볼게요. 포트홀 예, 이런 포트홀들이 진짜로 무섭다는 거예요. 저녁에 밤빨이 나갔다가 라이트 상향등 켜고 가는데도 조금 집중 안 해갖고 이런데 한번 쓱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 밟고 사고가 나면은 그래도 보상을 요청하면 보상을 해줘요.
한국도로교통공사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관할 부서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고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포털은 진짜 위험해. 내가 이번에 강화도 갔다가 이런 땅들이 너무 많더라고. 저렇게 지은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 그 저 화물이랑 덤프랑 이런 무게가 큰 그 몇 톤짜리 그런 차들은 예, 이게 도로를 씹착낼 수밖에 없어. 대형 트럭. 과적 초과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이거 딱 신고해 가지고 빨리 바로 도로 메꿔 줘야 돼요. 다음. 이 아저씨는 실제로 만나갖고 같이 뭐 바게일러 분이신데 예. 신호 받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와가지고 뒷방 빡빡은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 잘못이 아니죠. 아, 이 택시 기사분이 전방주시 태만을 했기 때문에 뒷방 박아가지고 예. 실제로 저는 이제 보기도 하고 담배 피면서 얘기도 좀 듣고 그랬었어요. 예. 다음.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이제 배달 그 통에 예, 뒤에 여성분을 태우고 가는 거죠. 큰일 나죠. 배달통 안에서 흡연까지 하는 여성. 내 친구. 예. 오우, 이것도 굉장히 컸네.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봐야겠죠. 내비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 보고 있다가 앞차랑 요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고 같아요. 예, 내가 너무 속도가 빨라버리면은 이게 컨트롤할 수 없다 싶으면 이제 어어어 하면서 사고가 난다는 거죠. 뒷방을 놓고. 예. 근데 이게 차도 좀 문제였어요. 노란불이면은 이때 그냥 갔었으면 됐는데 이 사람이 아마 뒤에 가면서 쭉 가겠지, 약간은 위험하고 약간은 내가 속도가 너무 빠르지만 그래도 가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예, 딜레마존이긴 하죠. 그죠, 그죠. 근데 이거는 오토바이 과실이 더 크지 않았을까. 예, 과실 몇 대 몇일까요? 궁금하네요. 자, 요거는 이제 추월을 할 때 하위 차선으로 추월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가다가 답답해서 차선 두 개 물고 가다가 공사하고 있는 예, 저 트럭을 받고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굉장히 좀 위험했죠. 하위 차선으로 가면 안 되는, 추월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형도 저렇게 무리하게 추월하면서 타? 네. 그럴 때도 있어요. 잠시 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봐줘야 돼요. 아, 내가 답답하더라도 하위 차선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예,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들 꾸준히 봐주는 게 올바른 라이더 문화를 장착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바이크 갤러리 좀 잠깐 봤었고요. 자, 50분이 순삭됐어요. 그래? 그러네. 4시 50분이네. 왜 이렇게 시간 빨리 가냐? 자, 이제 아베만 좀 다루고 그걸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일본의 그 전 총리인 그 아베가 예, 연설을 하던 도중에 그 어떤 일반인의 어떤 괴한의 피습을 받고 죽었어요.